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춤, 노래, 뮤지컬, 예능까지 모든 게 완벽한 분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노래할 때 가장 귀엽다는 이분, 규현 씨의 무대입니다.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 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앉으시죠. 예. 소속사 후배님. 이 소속사는 제가 선배 아니고. 안테나. 예. 제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배님. 이거 기각이 잘못됐구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선배님. 네네. 언제 계약하셨죠, 안테나? 아, 저는 2023년 8월. 네. 아, 저는 2월에 계약을 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때요? 우리 근데 처음 봐요. 안테나에서 못 봤고. 네.
기사로만 보고 인사를 못했어요. 저도요. 전 이런 날이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날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 이렇게. 저거 언제예요? 저거 아마 2009년인가 뭐 그 뭐 잘 그 활동하실 때? 활동할 때입니다. 네. 저를 좋아하셨나요? 아, 뭐 좋아도 뭐 하겠지만 네. 그냥 너무 반갑고 저기 선배님이 계시니까 같이 네. 한번 네, 투샷을 찍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기 아까 등장하시는데 저는 객석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규현 씨가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네 하고 진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아, 근데 네. 저는 되게 의리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올해 본 사람이니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올해 본 사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반응이 규현 씨한테 진짜 큰 호감을 대중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첫 곡으로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그 대본에는 규현 씨가 고백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어봐달라고 써있는데 네. 딱히 뭐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자마다 다르겠지 뭐. 네. 매일 똑같이 고백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최근에는 어떤 고백 스타일로 최근 고백보다는 네.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고백이라든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는데 네네. 정말 어리석게도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내려와서 딱 장미꽃을 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어땠나요? 차였죠 저는. 왜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와서 꽃을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만처럼 영화 같은 분위기처럼 안 가더라고요. 멋있게 주는 게 아니라 쭈뼛쭈뼛거리다가 이거를 꺼내다 실수하고 막 그러니까 추잡하게 좀. 아, 저것 때문에 웃으셨군요, 저게. 아, 저분이 규현 씨예요? 아, 저 때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라. 아니, 밝다, 밝어. 네, 저 때도 밝았네요. 많이 밝고, 어깨도 많이 좁고. 네네. 많이 말랐네요, 저 때 진짜. 근데, 얼굴이. 네. 뭐, 눈 정도만 살짝, 예. 아, 눈을 뭐 찝으신 거예요? 아, 찝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항상. 아, 네네네. 또 신뢰가 될까봐. 네. 눈이 많이 부리부리해지셔가지고. 저 때에 비해서. 네, 저희 또 우리 SM에서 또 감사하게도. 네네. 찝어주셔서. 신경 써주셔서. 저는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규현 씨는 정말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네네. 지금 눈도 잘 보이고. 만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사진을 잠깐 보긴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밴드 하면 사실 진짜 인기가 원래 많잖아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았다. 네네. 예전에 밴드 보컬 하면은 또 쉬직원을 불러야 된다면서 이상수 씨가 어떤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쉬직원을 시킨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영상을 못 봐요. 아 너무 못해서. 아 그래 그럼 다시 만회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만회가 안 동아 씨. 된대. 쉬직원을 어떻게 만회하냐고요. 아니 쉬스곤을 어떻게 만해? 뭐야? She's gone out of my life. <웃음> 아니 뭐가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서 쓰지 마세요 이거. 아니 이거 꼭 써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 말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또 동환 씨도 잘한다는 소문. 아 동환이 그렇죠. 미쳤죠. 동환 씨가 이거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라 Come on. Forgive me.
너무 코기미에서 너무 웃었어. 아, 근데 귀여웠어.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아, 귀여웠어, 귀여웠어. 네네. 아, 재밌었습니다. 야, 이걸로 쓰죠. 아, 두 개 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연기에 도전을 하셨다고. 예? 연기. 이게 항상 와전돼요. 2016년도고요. 아, 얼마 전이 아니고? 네. 그때 주연? 선생님, 지금 아니, 저한테 동거하자는 거예요? 아유, 진짜. 또 나온다, 또 나와. 생각해봤는데. 아 잠깐만. 나 너랑 잠깐도 못 들어줘 있겠어. 아이, 그러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서 계속 같이 있어야겠어. 인생 한 번뿐이라며.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아니,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살려고. 내일 봬요. 사람이랑 얘기할 때 약간 딴 데를 보고서 얘기하셨네요. 아, 저게 약간... 이제 처음으로 저런 걸 찍어보는 거여서 시선 처리가 불안정했어요. 그만 저도 잘 알아요. 네, 네 저도 네, 저 예. 그만 치워주셨으면 좋겠네요. 2016년도에 예. 저 드라마를 해서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아, 아니, 근데 그 이후로 네. 또 단연간의 뮤지컬로 또 다져진 연기력으로 아. 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또 네. 빛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또 모릅니다. 네, 이번 뮤직비디오 주연으로. 예. 열연을. 제가 노래했으니까 그래도 네네. 주연을. 아니, 김범수 씨는 자기가 노래했는데 현빈 씨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주인공을. 예, 간신히 아. 채택됐습니다. 주연 씨가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발라드 덕후 규현 씨의 발라드 플레이리스트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물론이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배님이신 네. 김동률 선배님. 김동률 선배님. 빠질 수 없죠. 노래 중에 네. 그 이소라 선배님과 함께 하신 사랑한다 말해도 라는 노래인데. 지금 한번. 가볼까요? 불러봐 주시고. 난 네 앞에 서 있어. 너는 생각에도 잠겨 있네. 씨가 이런 감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또 이런 걸로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규현이의 발라드 플레이리스트. 아, 저랑 또 최근에 시경이 형이랑 많이 좀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네. 외워두세요라는 노래가 외워두세요? 네. 한번 들으시고 네네.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규현 씨의 최애곡 성시경의 외워두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잊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유현 씨가 지금 솔로 앨범이 나와서 여기 나오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저 누나 보러 왔는데요. 아. 여자 마음 약간 흔들리게 아니요. 하는 그런 스타일. 눈 바라보면서. 아, 그리고 규현 씨 네, 이렇게 네.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보다 눈알이. 눈알이 되게 눈알이, 예뻐요. 네. 여러분 가까이서. 이게 싱싱하다. 뭐 눈알이 너무 예뻐요, 눈알이. 생선 같은 아니, 느낌으로. 눈, 눈이 마음, 영혼의 네. 창이라고 하잖아요. 아, 눈알이 아, 참 아름다워요. 제가 또 상순이 형이랑 너무 또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선배님 제가 워낙에 예전 핑클 때부터 네. 진짜 너무나도 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죠. 네네네. 그래도 새 앨범 나오니까 네. 여기서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번 네. 달에 나왔고요. 신곡으로 가득 찬 미니 앨범으로는 8년 만에 네. 이렇게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 네.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근데 마음속 타이틀곡이 따로 있다고? 아, 네. 그럼 그 곡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봐야죠. 네네. 그러면 규현 씨의 사랑이었을까? 네. 발라드 할 때 또 되게 돋보이는 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해주시고 네. 네, 저랑도 자주 만나요. 네, 사무실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저희에게 불러주시고 네. 가주세요. 아, 그 이번 앨범 타이틀곡 네. 그렇지 않아라는 네,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괜찮아 애써 넘겼었는데 내 앞에 네가 온 순간 무너진 내 거짓말 잘 지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웃는 내게 그렇지 않아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해서 붙잡고 싶어 내 거짓말